반야심경봉도 시작. 반야 바라밀라심경 반자대보살행신 반야 수상행시 역구여시 사리자시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시 호공중무세 무수상행시 무한이비설시 무색성양 미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영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영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 무득이 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라 신무가의 무가의 공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 고득아욕따라 삼약삼보리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진실부로 보설반야바라밀다 주적설주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지사 중국가 법화경 사경 40페이지 위에서 네 번 둘째 줄
이시 불고 사립을 하사대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녹취를 다 할까요? 한꺼번에 들어보는 게 좋겠네. 일단 한번 읽겠습니다. 이시 불고 사립을 하사대 아금 차중은 우지업하고 순유정실하니 사리부라 여시중상만이는 태역바이라 여금제청하라 반이여설보리 사리부는 하사대 유연세전 용문하노이다. 여기가 이제 5천 제석장 그랬어요. 5천 명이 자리에서 물러간 내용. 또 이제 왜 그런 거 아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법은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심오하고 너무 높고 해서 참 그야말로 무상심심유묘법이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치가 아닌 까닭에 그 스스로 이제 그 법의 내용을 혼자 잡고 찬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사리불은 설해달라 하고 부처님은 그만두자 하고 또 사리불은 청해 법을 청하고 그만두자 하고 이렇게 하다가 끝에 가서는 부처님이 말하자면 설해 줄 것을 허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만 5천명이 뭘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당신의 깨달은 내용을 설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뭘 그렇게 설하신 게 더 할 게 있다고 그렇게 칭찬하는가 하고 5천명이 그 말하자면 불교를 많이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 그걸 이제 증상만인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번역하면 잘난체 하는 사람, 아는 게 많아서 그거 가지고 잘난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을 두고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이시에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보아사대 아금 차중은 나의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대중들은 무부지엽하고 다시는 지엽이 없다. 가지와 잎은 없다. 가지와 잎이 될 만한 사람들은 5천명이야 이제. 그 사람들은 다 나갔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순유정실을 하니 그래서 순수하게 고든 열매만 있다. 정실 뭐 우리 흔히 역사 그래서 정실부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아주 주된 청중들, 내 제자로서 아주 중심되는 사람들만 남았다. 뭐 가지나 잎대는 그런 따위들은 다 나갔다. 사리부라 여시증상만이는 이와 같은 증상만이 잘난체 하는 사람, 교만이 많은 사람, 아만이 많은 사람은 퇴역가인이라 물러가도 또한 좋다 말이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없는 게 좋겠다. 가짜는 아름다울 가짜잖아요. 아름답다 좋다. 퇴역가인이라 물러가도 또한 좋다. 그럼 뭐 갔는데 뭐 부처님이 뭐 섭섭하다 한들 뭐 되나요? 이왕 물러간 거 좋다 그래야지. 잘 갔다. 아무튼 경문이 그려졌습니다. 여금 대청하라. 그대들은 지금 선청. 그대들은 지금 잘 들으라. 선자는 이제 잘 들으라. 선청하라. 당이 여설 보리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해서, 당이 여설. 그대들을 위해서 설명하겠다. 사리불이 나서대. 사리불이 말씀하시기를. 예, 유연. 예, 그렇습니다. 세존하.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원효 용문 하나이다. 원컨대,
듣고자 합니다. 듣기를 좋아합니다. 좋아할려자 원효 용문하노이다. 이렇게 이제 비로소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달으신 그 무상심심 미묘법을 설해주려고 하고 또 사리불은 듣고자 하고 비로소 이제 들을 만한 사람들만 남았다. 지역들은 다 물러갔다. 막 그것도 괜찮다. 뭐 이런 그 분위기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쓰겠습니다. 이시 불고 사리불 하사제 이시. 이시 불고 사입을 사입을 조사대 아군 차중은 무부 무부지혜하고 지역하고 순유 정실하니 순수하게 정실만 있으니 정실하니 사리불아 무엇이 정상만은 무엇이 중상 마인은 퇴역가입니다.
대역가입니다. 가이라, 여금 선청하라. 여금 선청하라. 이거 쓰실 때 속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써야 돼요. 자꾸. 여러 번 여금 선청하라, 여금 선청하라. 너 여자, 이제 금자, 착할 선자,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별을 치는 자. 여금 선청하라, 당위에서 우리가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설명하자. 이것을 합니다. 사이브라. 사이브리 은하사대. 사이브 은하사대. 유연 세전하. 세전시여. 다 쓰셨죠? 그 다음에 오불증명장이라고 한 장인데 다섯 종류의 부처님이 증명한 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불증명장 있습니다. 1. 재불증명장.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십시오. 넘겨보면은 과목이 보이죠? 2. 과거불증명장. 3. 미래불증명장. 4. 현재불증명장. 5. 석가불증명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오불증명장이야. 오불이 이제 재불. 여러 부처님, 모든 부처님. 그 다음에 과거부처님. 그 다음에 또 미래부처님. 현재부처님. 또 끝으로 대표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나누면은 다섯 종류의 부처님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여기 오불증명장이 있는가 하면 모든 깨달으신 분은
부처님이란 바로 깨달으신 분이잖아요. 모든 깨달으신 분은 그 깨달음의 경지가 같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 그리고 또 과거 부처님 앞으로 깨달으실 부처님 현재 깨달은 부처님 그리고 석가모니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으니까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까지도 지금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법화경의 이치를 보증한다, 증명한다 말이야. 이거는 틀림없는 그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오불증명장이 있습니다. 그래, 오불증명장이 이제 재불증명장 이렇게 나오는데, 불고사리 불화사제 해가지고 둘째 줄, 끝에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불고 사리불 하사대 여시 요법을 재물 열애가 신에 설지하시니 여 우담 발화 시 일현이니라. 거기까지. 여기 보면 재물 열애가 그런 말이 나왔죠. 여시 요법을 재물 열애가. 그래서 재물 증명장이야.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과사대 이와 같은 묘법, 여시 묘법, 아름다운 법을, 미묘한 법을, 무상심심 미묘법, 그런 묘법이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묘법. 그 글자, 이 아주 작은 숫자의 두 글자 속에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 다 포함된 내용이 묘법이야. 그래서 묘법이라고 서예로 내가 그 모필 글씨 하나씩 써드린 거 다 가졌죠. 못 가진 분 없죠. 그래서 묘법이라는 게 그와 같이 중요한 거라. 글자 두 자 속에 이 묘법 연화경이 다 들어있을 뿐더러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 여기 다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재불 열애가 모든 깨달으신 열애께서 모든 깨달으신 열애 불자는 깨달았다는 뜻입니까? 모든 깨달으신 열애가 신에 설지라. 그 때에 맞춰서, 예, 설하시니, 설하신다, 이거예요. 그 깨달은 내용을, 얼마나, 희생을 많이 치르고, 또 공을 많이 들여서 깨달았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당신의 그 좋은, 위치, 태자로서, 또 이제 뭐 부왕도 있고 아름다운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신하도 또 많고 그런 위치에서 그걸 다 버리고 그리고 6년 고행하셨지. 그리고 나서 또 보리수 아래서 깨달았지.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런 그 공을 들여서 깨달았는데 깨달음을 얻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때가 딱 되면은 때가 성숙하면 설한다 이거예요. 그게 신의 설지다. 때에 맞춰서 예설하시. 예컨대 여 우담바라시 일현이라. 예컨대 우담바라 꽃이 때가 돼야 한번 나타나는 그과 같을 따름이니라. 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끝에 오면은 귀라고 안 하고 따름이다. 이렇게 해요. 따름이다라고. 우담바라 꽃이 때에 맞춰서 한번 나타난 것과 같을 여자, 같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담바라 꽃이 아무 데나 나오는 게, 피는 게 아니에요. 불상은 되게 컴컴한 법당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습기도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물잠자리 알이 알을 씻기가 좋아. 그래서 아무 때나 막 생기는 게 그 물잠자리 알이지 우담바라 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3000년 만에 한번 핀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석가모니 같은 그런 천하의 대성인이 나실 때 한번 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법화경 공부한 수준 높은 이 무술선원의 신도님들은 그런데 현업 돼서도 안 되고 현업된 사람을 깨우쳐줘야 돼요. 세상에 그렇게 혹세무민하는 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깨우쳐줘야 된다고. 수준 높은 우리 문수선원 법화행자들은
봐라 말이야. 법화경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돼 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해가지고 70년 동안 설하시지 않다가 비로소 법화경 설하실 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단바라꽃을 거기다 비유했을 정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아주 분명한 증거가 있죠. 쓰겠습니다. 불고 사립을 하사대 부처님이 사립을에게 보아사대 저대 여시 요법을 이와 같은 묘언법을 여시 요법 여시 요법을 요법을 재불예례가 그래서 재불증명장이라고 한다 이거죠. 재불예례가 제불예례가 신에 설치하시니 때에 맞춰서 설하시니 설치하시니 여 우단발화 여 발화 바라 시전 이현 2 이현 2이라 요즘에 이제 그 수험생들 그 수능시험 다 쳐놓고 또 뭐 정시 모집 수시 모집 뭐 등등 해가지고 그 입시 대학교 갈 아이들 자녀를 돕거나 손자 손녀가 있거나 하는 집안에는 늘 아주 걱정이 태산이죠. 그 욕심은 높은데 시험 성적은 따라주지가 않고 조금이라도 좀 좋은 학교 보내고 싶은데 그 성적이 또 모자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도 지금 사실은 지금 시험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은 다음 생에는 틀림없이 모두 수제로 태어나요. 그건 내가 보장하고 부처님이 보장하는 거라. 자기 관리를 갓난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뭐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있지만은 제일 아주 확실한 관리는 우리가 이러한 이치를 알았을 때 이러한 이치를 알았을 때부터 열심히 스스로 공부하는 거.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공부하다가 죽으면은 그 영혼은 다음에 태어나면 틀림없이 공부하는 인연으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일문천호한다 그래요. 조사신 법문에 한 번 들으면 한 가지를 들으면 천 가지를 깨닫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일문천호.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공부하는 머리는 아주 뛰어나게 타고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건 이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말하자면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은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그 교육은 태교. 아이를 가졌을 때 10달 동안 어머니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다 싶으면 피아노 공부만 해. 10달 동안 계속 피아노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그것만 교육받는 거예요. 계속 어머니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그런데 뭐 다른 그 어떤 그 일반적인 공부를 뛰어나게 하고 싶으면 훌륭한 독서를 많이 하고 명상도 많이 하고 독서를 많이 해. 공부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아이는 뭐 아이 가져가지고 그 박사 과정 공부를 했대요. 그래갖고 아이를 그 낳았는데 도대체 이 아이는 어린 그 친구들하고 놀 줄 모르고. 앉기만 하면 책만 읽는다는 거야. 앉기만 하면 책만 읽고. 공부도 그래 잘하고. 아무 다른 데는 관심 없고 그냥 책만 읽으니까 학교 보내고 뭐 시험 치고 하는데 아무 걱정 없다는 거야. 그 걱정 하나 들어버리면 뭐 성공한 거랑 다를 바 없죠. 그 태교가 마치 중요해. 태교보다 더 중요한 건 뭐 전생교육. 전생교육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전생교육 하는 거예요. 전생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끝 열심히 닦아놓으면은 그건 태교보다 더 우수한 거야. 태교 안 해도 돼. 왜냐? 전생에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건 뭐 내버려둬도 이건 전생에 해놓은 게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누가 빼앗을래야 빼앗을 수도 없어. 그 다음에 이제 태교를 그걸 하면 좋고 그렇지 못할 경우 그 다음 또 중요한 공부는 태어나서 신년지교라 그래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10살까지의 그 교육이 또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10살까지 교육을 제대로 못하면 그 다음에는 불문 가게 볼 것도 없어. 그 다음부터는 뭐 지 살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해야지 어떻게 안 된다는데 이렇게 세 단계 교육이 있습니다. 세 단계 교육이 있는데 내 공부를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러한 이치를 알았을 때 내가 금생에 또 이 공부가 제일 좋은 일 아닙니까? 첫째 뭐 다음에 어떻게 되고 어떤 공도 있고 어떤 과보를 받고 어떤 영험이 있고 이거는 차치하고 위선 공부한다고 하는 이 일 자체가 제일 신선하고 근사하고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품격이 있잖아 첫째. 집에서 책상 탁 조그만 책상 하나 펴놓고 고파진 책 읽고 있어봐요. 나이는 지금 다시 들어가지고 돋보기 안경도 끼고 앉아서 읽고 있어봐봐. 얼마나 품격이 있어요. 근사하잖아. 그 사람 참 곱게 잘 읽잖아요. 그 손자 손녀들이 볼 때 야 우리 할머니 참 근사한 할머니다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이게 거기서 효용을 다 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 영험이 있고 공덕이 있고 또 내 지혜가 청명해지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부수적인 거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생에 이제 태어났을 때 뭐 그런 그 청명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이건 내가 늘 비유를 들지만은
잠들기 전에, 잠들기 전에 우리가 아주 그 무슨 어떤 사건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어갖고, 아주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잠들 때까지 계속 그 생각하고 자는 거야. 그리고 잠들다 보니까 꿈에도 그 생각할 거 아니야. 되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깨어나자마자 그 사건과 그 일이 머리에 먼저 와 있는 거야. 내가 잠을 깨기 전에도 이미 와 있어, 머릿속에. 그래서 잠 깨면 벌써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잠 깨자마자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꿈에도 그 생각을 하고.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죽음의 잠이라는 것도 그와 똑같아요. 하룻밤의 잠은 짧은 잠이고, 한 생의 잠은 긴 잠이고, 고난 잠이지, 아주 고난 잠이지. 그런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공부한다고 하는 이것은 참으로, 값지고, 소중한 일입니다. 공덕이 되고 안 되고,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물론 공덕도 되겠죠. 그러나, 당장에 그런 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 갖고, 그래 놓으면은 뭐, 다음 생에, 뭐, 수능 시험 100번 쳐도 부모 가슴 조이게 할 필요가 없고, 장학금 뭐, 몇 가지 장학금 그냥 받아가면서, 돈 벌어가면서 학교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돈 버는 일이네. 돈 버는 일이야. 수능시험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고, 시험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고, 돈 버는 일이기도 하고, 야, 해석해내면 여러 가지가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이게. 그 다음에 그 한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리부라 여덟 당신 불지소설이니 은불그만이니라. 그러세요. 사리부라 여덟 당신 그대들은 여덟. 그랬어요. 사리부를 혼자만 들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무수한 대중들이 동참해서 듣고 있는데, 그래서 사리부는 대표로 자꾸 이름을 거론하죠. 그대들은 마땅히 믿어라. 무엇을? 부처님이 설하신 바,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 불지소설. 불지소설을 당신, 마땅히 믿어라. 꼭 믿어라. 당신, 꼭 믿어라. 말이야. 은불허망이니라. 내 말은 허망한 것이 아니냐. 거짓말 아니다 말이야. 진실한 말이다. 이제 우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 한번 번쩍 들 줄 알고, 연불 한마디 할 줄 알고, 참불가 한마디 할 줄 아는 그 사실, 그 능력 속에 부처의 능력이 혹시 들어있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천번만번 들어도,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부처라고, 이렇게 자꾸 불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훈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쓰겠습니다. 사리부라. 이제 절에 갔다 왔다 하지 말고 시험 준비하고 왔다 그래. 다음 생 시험 칠 준비하고 왔다. 여든 당신 불지소설이니
그렇습니다. 네, 언불포만입니다. 불흐망이라 말이 허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읽는가 하면 셋째 줄 넉자 넷자 넷자까지 읽겠습니다. 사리구라 재물 수의설법은 의치난해니라. 소이자하오 아이무수관편과 종종훈련과 종종연설제법 혼인 거기까지